설 대목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생선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에 팔아넘기는 등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보도에 이태훈 기자입니다. 창원 도계동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가게 안에는 포장 작업이 한창이고 냉동창고 안에는 수입산 조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입산 가자미와 조기 등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았습니다. 수협에서 발행해 주는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 파일을 복사해 두었다가 위조하는 수법입니다. 이거 마트에다 걸죠? 예. 이거 복사해 갖고 한다 이거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수협을 안 했죠.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4억 원어치를 제값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설 선물 세트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을 과대광고에 팔아넘긴 업자 4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9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이 항암, 당뇨, 혈압 등 각종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에 판매하여 특히 노인, 장기질환자들이 현혹되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